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모니터를 이동식 스탠드에 결합시켜서 스탠바이미가 아닌 삼텐바이미로 변신시켜줘 보려고 합니다. 일단 디스플레이가 있어야겠죠? 저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삼성 스마트 모니터를 이용해줄 거예요. 지금은 책상에 모니터함을 이용해서 고정하고 사용 중이었는데요. 이게 책상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 일할 때만 사용하게 되고 스마트 모니터인데도 뭔가 100% 활용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멜 마운트의 이동식 스탠드를 이용해서 이걸 요리조리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동식 스탠드부터 조립해 볼게요. 이 제품은 카멜 마운트의 신제품인데요. 스마트 TV나 스마트 모니터를 거치해서 스탠바이미처럼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에요. 제일 먼저 받침대와 하단 기둥을 결합시켜줬는데요. 받침대가 무거워서 이 과정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 다음 상단 기둥을 돌돌돌 돌려서 연결해주고 그 다음 차례대로 선반과 배사 연결부를 끼워서 위치를 조절해주고 조여줍니다. 배사 연결부 높이에 따라서 모니터 높이가 결정되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고정해주세요. 그 다음 고정판을 배사 연결부에 결합시켜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모니터만 연결해주면 돼요. 조립이 진짜 간단하죠? 이제 모니터에다가 요거를 달아주면 되는데요. 제 모니터가 삼성 스마트 모니터 MAC거든요. 이게 2022년 모델에는 이렇게 배사홀이 없었는데 2023년 신제품부터는 이렇게 배사홀이 생겨가지고 모니터함에도 거치를 할 수가 있게 바뀌었거든요. 이 규격은 100x100이라서 저는 그냥 연결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집에 있는 모니터나 TV가 100x100이 아니라 100x200이나 200x200 혹은 75x75도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추가 부품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쉽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다가 나사를 하나 더 연결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 줄게요. 됐다. 좌우 각도 조절, 상하 각도 조절, 그리고 가로 세로 회전 각도 조절까지 매우 부드럽게 잘 되고요. 이 부분에다가 지금 모니터 어댑터를 올려놓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구성품으로 이렇게 벨크로가 들어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붙여주려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이제 이렇게 붙여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떼서 사용하면 되니까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선도 여기 안에다가 쏙 넣어서 쭉 빼서 여기 아래로 빼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원선만 꼽으면 돼요. 선 정리도 깔끔하게 돼가지고 그 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카멜 마운트 이동형 스탠드는 흰색, 검정색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는데요. 흰색이 아닌 검정색 스탠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취향 및 인테리어 환경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침대 아래에 히든 무빙 힐이 장착되어 있어서 외관상 깔끔해서 너무나 만족스러웠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굴러서 요리조리 끌고 다니기에 너무 편리했어요. 디자인도 심플해서 집안 곳곳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선반에는 리모컨이나 휴대폰 혹은 닌텐도 스위치 등을 거치해 둘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이번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TV를 연결해 봤는데요. 200x200 배사 사이즈에 맞춰서 확장 배사를 연결해서 조립해 줬어요. 사용하지 않던 TV도 이동식 거치대에 연결해 주니 활용도가 확 높아지더라고요. 최대 42형, 무게는 12kg까지 거치가 가능하니 사용하지 않던 TV가 있다면 저처럼 활용해 보세요. 새로 거치가 간편해져서 유튜브 쇼츠 시청할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책상 위에 고정되어 일할 때만 사용되던 스마트 모니터를 이동식 스탠드에 연결해서 사용하니 정말 하루 종일 꺼질 틈 없이 100%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높이 조절하는 부분만 좀 더 간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집에서 놀고 있는 스마트 TV나 스마트 모니터가 있다면 저처럼 이동식 스탠드에 거치해서 일명 잡템바이미로 만들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